근데 그게 이제 처음 했는데 100만원 주신 거예요. 와. 네. 아, 그래. 두 배로 걷었네? 네. 그래서 그 돈을 또 가지고 예. 다시 프로필을 또 찍고. 와. CF 오디션. 네. 계속 털리는 거죠. 오. 그 이후로 계속 CF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죠. CF 한번 맛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속. 하루 찍고 돈 벌고. 한 10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디션만. 오디션만. 김광규 씨 시간 돼서 그럼요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뭐 광고 네. 있습니까? 모바일 많이 찍었죠. 햄버거부터 시작을. 그렇구나. 쫙 돕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머리 수치 김광규 신생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됐네요. 그럼 영상으로 또 한번 네,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아, 정말? 네. 아니, 어머니 나오시는 거 아니죠? 진짜 이게. 미용실의 진실 게임. 오늘 이분들은. 이분들 정말 너무 미인이셔. 머리숱이 없습니다. 어서 나와주세요. 진짜 대박이네. 어머. 자,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가발을 쓰셨습니다. 예. 가운데 둘째 분 아니시죠? 나이는 34살이고요. 네. 연극 배우 겸 영화 배우입니다. 아. 머리가 다시 난다는 거에 되게 민감하실 텐데 직접 그런 발모제 뭐 그런 걸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. 이 털 있잖아요, 털 이렇게 면도기 이렇게 밀면은요 더 많이 나잖아요. 네. 예, 그런 속설을 믿고 깎았거든요, 이렇게. 아니 그래가지고 세 번 밀어봤는데 깎으면 깎을수록 난다 그래가지고 세 번 밀었는데 안 나더라고요. 사회생활도 못해 뭐 어디. 오디션도 못 봐, 이건. 뭐. 자! 진실의 종아! 와이어라! 의자를 벗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근데 저때 김선달로 나오시네요. 네, 예. 김선달. 저때 예민 광규 발음하기 힘드니까. 김선달로 활동하시고. 네. 아니 그때 이거 출연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활이 힘드니까. 네. 그때 이제 상품권 30만을 준다는 거. 안 하려고. 아 저 그런 거 안 합니다. 안 해요. 이랬는데 네. 상품권 30만을 있다는 말이야. 아 그래요? 그때 30만원 상품권으로 저기 고시원 두 달 생활 그 월세 내고 가발도 주시더라고. 네. 그 똑딱이 아시죠? 아, 네. 이렇게 해서 이 핀을 이렇게 세 개 찝어요. 여기 뒤에 하나 옆에 두 개. 근데 이걸 찝으면 그 찝힌 데가 이렇게 벗을 때 계속 거기 핀에 꽂혀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썼어요. 아 근데 생활인데 짠하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죠? 그때 사실 저는 영화 배우인데 네. 왜 내가 출연자로 와야 되지?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거 같아요. 했겠죠. 예, 켄 지석진 씨 막 앉아 있던 네. 자리 보면서 아니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14년 걸려서 제가 여기 제가 앉아. 야, 그러니까. 불안해죠. 잠깐만. 야, 지 바람 잡는 것도 잘하네. 자기가 싹 돌려가지고 자기를. 예, 예. 대단한 일이죠. 근데 이제 일이 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저 김광규 씨가 그 영화 친구에서 네. 너 아버지 멋이라. 예. 뭐 이거 아닙니까? 네. 네. 아버지 마시노. 말해라, 아버지 마시노. 새끼가 이거. 이 새끼. 이 새끼.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잡아도 되나요? 해봐요. 안경을 벗어야 됩니까? 아니야, 아니야. 네.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! 아버지 건달인데.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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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아니, 잠깐만요. 좀 사시더니 이제. 골프 치시면서 지내는데.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였는데 근데 그 감정이 팍 끌어올랐겠어요, 그죠?
늘 많이 맞던 거잖아요. 그렇죠. 육성 애비 안 가져오면 아버지 네 아버지 뭐하노?